여러분들 오늘은 정말로 아름다운 아우디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의 이름은 아우디 RS 이트론 GT고요. 2021년식에다가 2억 원이 넘고 출력은 637마력에다가 토크는 85kg 에다가 중량은 2.3톤 무거워요. 앞쪽에는 그릴 대신에 독특한 무늬가 들어있는 판때기가 붙어있어요. 그릴 밑에 동그라미 두 개, 이거 카메라죠 여러분들.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막혔는데 옆에 덕트를 보시면은 여기는 뚫려있어요. 헤드라이트 밑으로 볼살이 살짝 튀어나오고 왠지 모르게 카마로가 살짝 떠오르네요. 물론 둘이 닮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명 회사답게 라이트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이번엔 제가 옆에서 보겠습니다. 이 듬직한 쿠페 라인,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볼 때 이 쿠페 라인을 진짜 중요시하는데 얘는 진짜 너무 이쁘게 잘 깎았어요. 이쪽에 뭔가 살짝 홈이 파져있죠? 맞습니다, 얘는 가변 스포일러예요. 달리시면은 이렇게 스포일러가 올라가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살짝. 그리고 앞타이어 위쪽에는 전기 충전하는 곳, 참고로 반대쪽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짝을 보시면은 여기가 움푹 파였네요. 옆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뚫려있어요. 살짝 아쉬운게 요즘 전기차들은 손잡이를 숨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네요. 아름다운 휠 디자인, 전기차를 보시면은 여기가 칼날처럼 넓은 면적이 많아요. 이게 공기저항도 줄여주고 연비도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요즘에는 여기다가 카메라 같은 거 넣는데 이것도 아날로그 방식. 이번에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일자 테일램프가 저를 반겨주 네요. 그리고 자동차 유리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친구는 옆으로 엉덩이가 더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주행 안정성을 늘려주겠죠. 밑에는 큼지막한 디퓨저, 그리고 배기구는 없어요. 얘는 전기차니까. RS 얘가 최고란 뜻.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될까? 그렇지. 일단은 문짝이랑 트렁크 열리는데 앞에 여기는 안 열리나?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트렁크가 깊긴 한데 사이즈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아니 가죽이 알칸다라 같은데? 고급스럽죠? 문짝 두께 합격. 여러분들 시트 디자인이 진짜 특이해요. 뭔가 게임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죽 질감 보세요. 천장부터 옆에 이 B필러, 손잡이, 뒤에 시트 디자인, 이 팔걸이, 송풍구,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만점. 여러분들이 핸들 보세요. 이게 자동차입니다. 이 깔끔한 버튼 배치, 게다가 본인들 마크를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아름다운지 알고 있어요. 적당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비상 깜빡이, 이거는 터치가 아니라 버튼인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무늬, 이것도 굉장히 이쁘고. 차량의 제현을 보시면은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76km. 여러분들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제로백 3.1초예요. 확실히 전기차라서 그런지 제로백이 정말로 빨라요. 제가 바로 출발해볼게요. 당연히 4륜 구동이고요. 참고로 얘는 좀 무거워요. 스타트. 딜레이 없이 바로 출발합니다. 전기차는 이 맛에 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벌써 200km 돌파. 지금 별로 안 빨라 보이죠? 이게 지금 270km예요. 제가 핸들링도 볼게요.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게가 2.3톤이고요. 핸들이 살짝 안 들어가네. 오른쪽. 자, 핸들을 꺾을 때 타이어 자국이 살짝 남는군요. 타이어를 한 달마다 바꾸기 싫으시다면은 커브를 돌 때 조심히 도세요. 이게 4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드리프트 할 때 정줄을 놓고 그냥 꺾으세요. 그냥 꺾어. 그렇지. 그렇다면 이렇게 팍팍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드리프트. 이거 잘못하면 바로 죽어요. 조심조심. 그렇지. 85토크에서 나오는 이 감성은 웬만한 차로는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번엔 제가 오프로드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전기차로도는 랠리를 뛸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이 분주한 핸들을 보세요. 저는 지금 진지하다고요. 120km 나무를 조심해야 돼. 오케이. 이쪽으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헛. 잠깐만 뒤집혔는데 어떡하지? 오 살았어요. 아 근데 여기서 안 올라가네요. 이게 힘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립이 안 잡혀요. 오! 오케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번엔 제가 물속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차체가 거의 다 잠겼네요. 제가 이제 바로 레이스를 즐겨볼게요. 튜닝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굴비 클릭! 멤버라 보시면은 익스트림이 R500, 닛산, 실버라도, RS7, M8 준비하시고 출발! 그 와중에 아우디 TLF 밤에 보니까 더 이뻐요. 이쪽으로 오시고 나오시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팀이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우리 팀 파이팅. 제가 지금 3등. 여기서는 핸들링 잘해야 돼. 핸들링 잘해야 돼. 굿. 잘 나왔죠. 핸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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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링. 굿. 빠져나왔습니다. 드래프트 꽝.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허리 아파라. 어? 라인 따라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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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오케이 잘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3등. 미션 클리어. 오 마이 갓. 내 차 안 돼. 다 박살났는데? 여기까지. 이번에는 오프로드 해볼게요. 아우디, 포르쉐, 벤츠, 지프, BMW, 스바루 다 왔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갑시다. 파이팅.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옆으로 도시고 브레이크 풀업. 왼쪽으로 돌아서 지프 밀어내고 들어와서 코스를 타세요. 코스. 그렇지. 아이고 망했네. 이거 어떡하니. 진흙길이라서 운전하기가 정말 힘드네. 여러분들 혹시 실제로 운전하다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같은 경우는 한번 있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브레이크 왼쪽으로 가시고요. 직진. 그렇지. 여기로 오시고 물 밟아. 괜찮아. 아이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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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아이고 우리 팀 화이팅. 찍으시고 리타이어 확정.
릭타이어. 네. 1등은 아우디 RS 이트론. 이번에는 스턴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 일단 점프를 해볼게요.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꽝. 그렇지, 잘 내려왔어요. 여기 뭐야 이거, 길이 살짝 이상하네요. 어, 뭐야, 제대로 온거 맞아 지금? 어, 순식간에 제가 지금 1등. 나의 토크를 믿어. 부셔. 아이, 아, 그, 아. 점프하시고, 아이고. 여기는 무조건 점프를 떼야 돼. 점프하시고 날아오시고 비행기 오마이갓 내려오시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3등. 1등은 벨로스터 N.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진짜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